빠져 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 건지? 그리고 이 강아지는 또 누구란 말인가? 아이고 삼순이 여기 있었다. 이게 어찌 된 일일까? 근데 그 멀리서 어떻게 여기로 와? 아이고 삼순아, 너 그 새끼 때문에 여기로 온 거야? 아이고 희한하네 진짜. 삼순이 새끼예요? 예. 아이고 얘가 여기 보러 이렇게 왔었나 보구려. 이 녀석이 바로 삼순이의 새끼라는 것. 한 달 전 삼순이 모르게 이 집으로 입양됐다는 보글이. 헌데 삼순이는 용케 새끼를 찾아간 것이다. 삼순이네 집에서 여기까지는 한참을 돌아와야만 겨우 닿을 수 있는 거리인데 도대체 삼순이는 어떻게 새끼를 찾아간 걸까? 보글이를 데리고 아침에 운동을 하는데 그 삼순이가 우연히 이렇게 보고 우리 집에서 약 한 2km 정도 되는데 그 뒤부터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보름 전 이제 막 움직임이 활발해진 보글이를 데리고 산책하던 아저씨. 삼순이네 집 앞까지 걸어가게 됐다는데 우연히 그 모습을 보게 된 삼순이가 새끼를 알아보고는 그 뒤를 쫓아왔다는 것. 그날 이후 삼순이는 보그리를 보기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먼 길을 달려 이 집에 찾아왔다는 것이다. 예, 이제는 아이고 이걸 보고 가니까 이제 걱정 안 해요. 우리 삼순이 참말로 기특하네요. 집을 나가 험한 곳을 돌아다니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상황. 다음 날 아침 웬일인지 밖에 나가지도 않고 마당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있는 삼순이. 오랜만에 할머니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삼순아 이제 그만 나가자. 먼 거리를 오가느라 녀석도 피곤했는지. 자. 아이고 착한 놈. 지쳤어 너도 이제? 너도 지쳤어? 따스한 손길 속에 금세 잠이 든다. 그런데 잠시 후 갑자기 몸을 일으켜 어딘가로 달려가는 삼순이. 왜 그런지 창고 안으로 들어가더니 커다란 비닐봉지 하나를 입에 물고 나온다.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건지. 녀석은 주변을 살핀 뒤 한참 동안 봉지 안에 머리를 넣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 바로 그때 뭔가를 꺼내 물고는 황급히 밖으로 나가는 녀석. 전에 없는 수상한 행동이다.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가 보는데 가벼운 발걸음으로 부지런히 어딘가를 향하는 녀석. 무슨 급한 볼일 있는 건지 뒤도 안 돌아보고 달려간다. 다가가 아는 척을 하자 어디가? 당황한 삼순이의 입에 뭔가가 물려있다. 그러더니만 잠깐이라도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듯 다시 가던 길을 향해 서둘러 발길을 재촉하는 삼순이. 꽤 먼 거리를 가는 동안 숨 한 번 고르지 않고 내리달린 끝에 도착한 것은 바로 보그리가 살고 있는 그 집이다. 새끼가 달려나오자 입에서 커다란 고기 조각을 떨어뜨려주는 삼순이. 어미는 어린 새끼에게 먹을 걸 챙겨주고 싶었던 모양인데 어미가 가져온 고기를 냉큼 입에 무는 보그리. 삼순이는 정작 자기는 한 입도 먹지 않고 새끼를 먹이겠다는 생각으로 이곳까지 물고 온 것이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은 어미는 그저 입맛만 다시며 맛있게 먹는 새끼를 지그시 바라보는데 그러더니 보그리의 털까지 정성스럽게 골라주기 시작한다. 새끼를 향한 삼순이의 따뜻한 마음이 그대로 느껴진다. 그런 어미 앞에서 맛있게 먹고 있는 보글이 더없이 편안해 보인다. 어머나 세상에. 아, 희한하네 진짜. 어머. 너 엄마가 물어다 줬어? 그저 먹는데 정신이 쏙 팔린 보글이. 한참 동안 새끼가 먹는 모습을 지켜보던 삼순이는 조용히 자리를 옮기는데. 삼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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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식간에 모습을 감춘 녀석은 곧바로 산 위로 올라가 버렸다. 삼징승이라도 나타나.